오늘의 시그널은 AP 위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 항공으로 또 뭔가 기운이 오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을 준비했죠. 세트랙 I랑 AP 위성이 있었을 때 두 개가 강소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였고 약간 뭐 중소형주로서 좀 가볍고 뭐 흔들림이 많은 그런 스타일로 움직였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형 기업의 어떤 움직임에 연동되어서 후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트랙 아이는 한화라는 대기업에 이제 속하게 되었고 AP성은 이제 우주항공 벤처로서 아직도 지금 명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AP 위성도 사실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3조 7,235억 원이 투자됐고요. 이런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서로 뭐 저기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너무 부딪히다 보니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이것들이 어떻게 한 곳에 뭐 일치가 되기 힘들잖아요, 의견이. 근데 사실 우주의 발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정치권의 마찰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반도 인근 지역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이거를 제공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데 이런 AP성의 이 능력이 그 요구가 되는 겁니다. AP성이 원래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위성 휴대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이폰의 차세대 모델에 무슨 위성 저기 휴대폰 통신이 탑재가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우크라이나 저기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리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는 뭘로 하나요? 지상에 있는 기지국 중계기들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그걸 갖고 하는데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미사일 맞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저궤도에 다 띄워놨으니까 그걸로 해라 하고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궤도는 머스크가 다 차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머스크가 쏘아 올린 것 중에서도 위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4만 개를 쏘아 올린다니 거기서 10%가 떨어져도 계속 쏘아 올려가지고 촘촘히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극이든 사막이든 이제 다 터지는 거예요, 휴대폰이. 근데 지금 AP 위성이 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다 차지해버렸고 그 위는 또 누가 차지했냐면 영국의 원앱이 다 박아버렸어요. AP 위성이 뒤늦게 다 박을 수가 없어요. 박으려고 해도 그 위로 가야 돼요. 그럼 멀면 멀수록 통신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AP 위성이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의 성능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이 일론 머스크가 박은 이 그리고 원앱이 박은 위로 가서 몇 개를 못 박고 멀더라도 이 칩의 통신 칩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서 휴대폰이 달터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성 휴대폰에서 굉장히 캐시카우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쓴 것이고 그래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AP 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세트랙 아이가 물론 하나그룹에 속해가지고 좀 배 아픈 것도 있지만 AP 위성도 계속해서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중소형주를 찾을 때 다 AP 위성으로 몰려가게 됐어요. 이제는 세트랙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AP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자 혼자 남은 중소형주로서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AP 위성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기술적으로 포텐이 폭발하기 직전이죠. 자주 얘기 드렸던 인텔리안 테크도 지금 무려 2021년부터 만 4년, 올해 뭐 이제 초니까 어쨌든 그래도 올해죠. 올해까지 따지면 4년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보이죠. AP 위성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2만 원이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2021년 이것도 똑같습니다. 박스권에서 4년 동안 행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통신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인텔리안 테크가 아까 원앱이랑 협업한 회사잖아요. 얘는 그 위로 가는 거고 AP 위성은. 지금 여기를 만약 돌파가 되게 되면 2만 5천 원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인텔리안 테크, AP 위성, 거기다가 하나 시스템, 이것도 지금 고점 돌파를 눈앞에 뒀죠.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3년 동안 물려있다가 한 방에 지금 울분을 터뜨렸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울분을 환호로. 네. 지금 이것도 여기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든 하나 시스템이든 AP 위성이든 잘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전에 갖고 계시다가 환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번에도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P 위성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